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키셔야 돼요. 올해 잘 됐다고 해서 내년도 잘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2021년 신축년 개띠의 성격도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. 또 나이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. 자, 개띠의 성격은 좀 사람들은 좀 잘 믿고요. 또 잘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책임감도 강하시고 또 헌신적인 또 성격은 있으세요. 나쁘게 얘기하면 좀 오지랖도 좀 넓으시다. 참견할 때 안 할 때 좀 구별 없이 하실 때가 좀 있으시더라고. 또 우리 개띠분들이 형살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갇히는 형국이다 그러세요. 크게 얘기하자면 법을 좀 잘 지키셔야 됩니다. 차를 움직이다가도 신호위반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.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치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28세 갑술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직장에서 좀 인정을 받으시고요. 신축년이 되기 전에 좀 자리 잡음이 좀 있으실 거예요. 또 이동수, 변동수 있으시고요. 그 연인들은 근데 이별수가 좀 들어오세요. 좀 안 좋은 관계, 좋은 관계도 이별수가 들어오면 좀 헤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시니까 그런 거 좀 알아두고 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40세 임술생입니다. 과욕은 금물이라 했어요. 2020년도에는 자기 자리를 좀 잘 지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올해 잘 됐다고 해서 내년도 잘 되겠지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. 삐게요. 왜 그러냐면 좀 힘든 운이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잘 하셔야 돼요. 말조심, 입조심 조심하시고 올해 2020년도에 노력한 거는 대가를 받았다면 내년 2021년에는 내가 노력한 결과에도 내 실수 또 귀인의 실수로 의해서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52년 경술생입니다. 초대박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52년 경술생 이분들은 올해보다는 신축년 한 해가 좋은 운기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 보실 수 있으시고요. 좀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사고수는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. 64년 무술생입니다. 금전이나 인간관계에서나 비축을 많이 해야 될 듯 보입니다. 손재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세요. 금전도 나가는 운이시니까 남의 말 귀 기울이시지 마시고 금전수나 모든 것이 지금 운이 안 좋은데 내가 남의 집 가서 밥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할 때가 아니에요. 내 거 꼭 잘 지키세요. 그러시면은 그래도 유지하고 갑니다. 아셨죠? 네. 76세 병술생입니다. 아이고 망신수가 들어오십니다. 자,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하였던 일들이 있다면 다 좋은 결실은 맺을 수 있지만 망신살은 뻗치고 가니까 입조심 말조심 그래야지 구설 시비수 안 걸리십니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